그 말 있죠. 고인물이 썩는다. 전체 교체를 안 하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고여 있으면서 고여 있지 않게 하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치유법입니다. 저희같이 CNC나 MCT 이런 장비들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필연적으로 사용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절삭유입니다. 냄새나고, 그 다음에 지저분하고, 그리고 관리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가공 중인 게 하나 있었는데 맞아, 그거 빼고 아까보다는 좀 더 조용하죠? 처음에 제가 장비를 이렇게 배치를 해 놓고 가장 먼저 하는 게 절삭유를 채우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장 먼저 하시는 게 그런 부분들일 거예요. 이제 장비 세팅하고 나서 절삭유 채우고 습동유 채우고 그 다음에 유화비는 얼만큼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행위들을 하실 텐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저는 절삭유였어요. 심지어는 절삭유를 한 깡통에 들어오면 그거를 다 부었어요. 이럴 정도로 몰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행여나 하는 마음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면서 관리적인 부분인데 굉장히 좀 번거로웠어요. 혼자 하기가. 그래서 몇 가지 개선을 해서 볼탭을 달아가지고 자동으로 수위가 조절된다든가 그 다음에 주유를 했을 때 전체 교체를 안 하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말 있죠. 고인물이 썩는다. 근데 절삭유가 어떻게 보면 가동 중에는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껐을 때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계속 고여있는 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여있으면서 고여있지 않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 몇 가지 꿀팁이 있으니까 저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죠. 자, 먼저 제 장비는 3호기, 1호기, 2호기 저 건너에 밀링이 하나 있는데 저거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하는 데를 몰라요. 그래서 아직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따로 한 건 없고 지금 보시면 오일 스키머를 달았는데 나중에 이 오일 스키머는 리뷰 한번 할게요. 어차피 저도 이제 장비가 한 2대 정도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면서 리뷰를 하든지 아니면 일단 얘를 통해서 위에 기름은 다 떠가지고 걸러져요. 보시면 확연하게 잘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거 하나는 바꾸셔야 돼요. 이거는 박스에 들어있는 호스는 투명 호스인데 이게 오래되면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잘 꺾이지도 않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름관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 이게 수족관 펌프예요. 에어펌프. 수족관 에어펌프. 얘를 요렇게 스펠트를 해서 안에다가 얘를 집어넣었어요. 박스를 쫙 빼셔가지고 보시면 요렇게 원래는 봉돌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얘는 없어가지고 그런 건데
뽀글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는 얘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절사규 코너. 저 보이시면 바로 아시겠죠? 볼탭. 볼탭을 설치를 해가지고, 물이 다 차면 자동적으로 멈추게끔. 보통 저희 수도 라인으로 봤을 때 약 한 깡통 채우는데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두 깡통을 채우려다 보니까 30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근데 이거를 물을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다 보면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막 신문지 깔아놨는데 이 신문지가 지난번에 한번 넘쳤거든요. 넘쳐가지고 막 걷어내고 이제 습기 제거하려고 깔아놓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를 달게 됐어요. 그래서 수도를 여기서 이렇게 틀면 이렇게 나오고 자동적으로 혼합이 되더라고요. 이게 다 차면 이 부력에 의해서 뜰 거 아니에요? 딱 뜨면 이렇게 해서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0%를 유지를 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얘가 하나에 200리터, 얘가 200리터, 그래서 얘가 20리터, 얘 한 통을 넣으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혼합 비율이거든요. 권장 혼합 비율은 10% 정도를 유지하라고 하는데, 이 두 깡통에 물을 채워놓고 얘를 부으면 5% 정도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약 한 7%에서 8%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면, 나중에 그 측정하는 영상도 저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 예. 얘입니다. 얘로 측정을 하는데, 오, 얘는 중국 장인이 나사 한 바퀴 돌려가면서 만든, 그렇죠.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정품입니다. 중국 장인께서 한 바퀴 돌려가면서 섬세하게 만들어 주신 측정기. 그래서 아이고야.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절사규를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요거를 여러분께 잠깐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가장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거는, 일단 오일 스키머는 무조건 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그렇지 않으면 그 오일들이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간혹 가다가 절사규가 나오는 토출구들을 막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일 스키머는 반드시 장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산소발생기, 수족관용 산소발생기, 이게 전문적인 장비는 상당히 고가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투자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족관용 산소발생기 약 한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이상이면 괜찮은 품질로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장비에 장착을 하셔서 지금보다는 좀 더 쾌적한 공장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시우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싫어요. 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아시죠? 구독 누르셔가지고 다른 영상 보세요. 보시면 반드시 하나 정도는 꼭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 준비해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우밥입니다.